아, 네. 좋은 소식 전하러 왔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예. 저희 SK 에코 플랜트에서 나왔는데요. 예. SK 에코 플랜트에서 진행한 에코피플 프로젝트 참여하셨죠? 네. 네, 7월 우승작으로 선정되셨습니다. 우리 1등 됐대. 들어. 500만 원 주인공으로 당선되셨습니다. 아니다, 우리 1등이래. 우승. 정말 1등 되셨어요. 감사합니다. 축하드립니다. 저희 에코피플 프로젝트 7월 우승작으로 당선되셨습니다. 500만 원 상금의 주인공이 되셨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사실 요즘에 아이들이 좀 학교도 못 가고 유치원도 제대로 못 가잖아요. 또 어른들도 사실 쓰기 어려워하는 마스크도 쓰고 다녀야 되고 그런 부분도 불쌍한데 심지어 또그 코로나라는 그런 팬데믹까지 오니까 굉장히 좀 아이들이 제일 큰 피해자잖아요. 이런 모습들 보면 진짜 우리 어른들이 사실 아이들에게 더 좋은 환경을 물려줘야 되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일단 환경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작은 습관, 실천 하나가 또그 좋은 또 시작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이제 지구를 위해서도 물론이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SK 에코 플랜트와 함께 시작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. 네. 에코피플!